종목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탄력적이지 않아서 네. 네, 조금 아쉬워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네. 맞습니다. 그렇고요. 우리가 또 이제 업종들, 종목들 자세히 살펴볼 텐데 제가 그 질문을 안 드렸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꼽아주시는 거예요? 보통 3, 4업종 정도에서 종목 추려주시잖아요. 네, 네. 근거가 뭡니까? 제가 특징주를 뽑을 때 네, 네. 우선 그 차트하고 그때 테마를 보고 네. 그중에서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 위주로 추려가지고 좀 종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선정해 주신 기준을 들으니 종목과 그 차트의 모습도 궁금해지는데 먼저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바이오주입니다. 꼽아주신 종목들을 보니까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어요. 짚어주시겠어요? 네. 바이오 이제 섹터 좀 보면은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50bp 인하하면서 수혜주로 뽑히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미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네. 예, 국내 바이오 제약 위탁 개발 생산업체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임상시험이 2, 3년가량 중단되었는데 다시 신약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성과가 이제 가시화될 시기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은 제약 바이오 업종의 73개 종목을 포괄하는 헬스케어 지수가 지난 20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 먼저 좀 바이넥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예, 바이넥스는 미국 생물보안법 반사 이익을 받는 국내 위탁 개발 생산 업체 중 대표적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네. 뭐 생물보안법도 지금 하원을 이제는 통과는 했지만은 앞으로 상원과 대통령 서명의 단계가 남아 있어서 연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 다만 생물보안법은 2031년 1월로 유예 기간이 아직 이제 7년 이상 남아서 인도와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경쟁도 필요하고 로비 활동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서명도 남았고 유예 기간까지 시일이 좀 소요될 수 네, 있으니 실질적으로 그까지의 사실은 그 과정적인 업체들 간의 경쟁은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네, 거군요. 물론 이제 예. 뭐 이제 주가는 기대감이니까 먼저 반응을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 사실 상반기 매출은 좀 감소는 하였으나 예, 그 셀트리온에서 바이오 시밀러 부분 수주 물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으로 실적 네. 개선은 예상이 됩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요, 대량 거래 대금이 유입되면서 52주 이제 최고가를 경신하고 예, 조정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예, 좀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3만 원 부근에 매물대가 있는 점 좀 참조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금 차트가 왼쪽이 좀 안 보여가지고 조금 더 축소해보다 예. 그럼 매물대 모습이 더 확실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요 정도군요. 네, 네. 예. 이쪽 예, 3만 원 부근에 예, 저항 매물이 있는 점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요. 예, 알테오젠 이제 역사적 시고가를 기록하면서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굳히기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은 시가총액 19조 원대로 2위 에코프로와 3조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초 대비 주가가 260% 상승을 하였습니다. 네. 또한 알테오젠 같은 경우 계약의 진행에 따라 개별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받고 있으며 마일스톤 이번 상반기에 유입이 되면서 영업이익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차트를 보시면은요, 예, 22일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주봉으로 보시면은 네, 일봉으로 보실게요. 네. 일봉으로 보시면은 예,
그 35만 원을 네. 좀 저항 라인으로 보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현재가 부근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저 앞으로 뭐 상승되면 어느 정도 상승했을지 정확하게 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신고가 옆 밑에 부분인 35만 원으로 이렇게 좀 안전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적극적인 매수 이렇게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일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은 지금 신고가 가고 지금 오늘 이제 조정 구간이 들어갈 만큼 좀 추이를 조금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준비해 주셨죠? 이번에는 네. 어떤 종목 볼까요? 예, 녹십자 웰빙입니다. 녹십자 웰빙이 중국 의료특구인 하이난성의 태반 주사제 라인액주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준비해 5년 만에 중국 진출에 성공을 하였는데요. 녹십자 웰빙은 중국 모든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 의약품 관리국 승인도 획득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 중국 전역에 라인액주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라인액주는 산부인과에서 수거한 태반을 기반으로 만드는 주사제로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된 치료제고요. 주원료가 의료용 폐기물이기 때문에 매입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 수익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중국의 올해 예상 매출은 400억 원 규모인데요. 중국에서의 라인액수 매출은 최소 100억에서 2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 영업이익도 50% 증가한 162억 원으로 중국 실적이 제외됐는데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신공장에서 생산 규모를 3배 이상 늘릴 수 있는 확보를 하고 있어서 원가 개선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네. 녹십자 웰빙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예. 22일 52주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주봉으로 보시면은 네. 네, 잠시만요. 예. 또 여기 14,000원 부근에서 좀 강한 좀 저항 라인이 있어 보입니다. 12,000원 지지해주는지 보시고 14,000원에 저항라인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녹십자 웰빙 12,000원 선 지지 여부 확인 후 14,000원 선 좀 매물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관련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오늘장에서 상승불을 켠 종목군이 많은 이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테마인데요. 오랜만에 올라오네요. 네, 이게 로봇주 같은 건 이제 바이오주와 더불어 네. 상대적으로 차익급 비중이 높은 로봇주도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 포함이 됩니다.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던 로봇주들이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에브리봇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에브리봇은 자율주행 기술 기반으로 로봇 청소기 개발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보급형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출시하면서 로봇 청소기 부문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예. 현재 이제 에브리봇 전체 매출의 약 85%가 물걸레 로봇 청소기로 에브리봇은 서비스 로봇 라인업을 확대를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 매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매출 증가와 함께 서빙 로봇의 매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예, 22일 이평선 17,000원 부분 지지하신지 보시면서 21,000원 부근에 저항 라인이 있는 점 보시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브리봇이었는데요. 17,000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하자 이렇게 언급을 주셨습니다. 로봇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다음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네.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신사업의 일환으로 중소 로봇 회사 지분 투자를 많이 하고 네.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일 로보틱스는 ASK그룹이 투자를 한 로봇 업체로 4년 만에 연간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자동화 시스템과 산업용 로봇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관전 로봇과 협동 로봇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판매 중입니다. 네. 또한 내년 인천 청라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생산의 3배가량 생산 능력을 더 확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은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평선 정배율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대 양봉 나온 3만 3천 원 부분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SK그룹이 투자한 로봇 업체 유일 로보틱스 차트 통해서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평선이 정별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는 이제 의학과 공학을 결합한 국내 대표 웨어러블 로봇 기업으로 네. 재활 훈련 보조기기, 일상 생활 보조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웨어러블 로봇 적용 분야가 의료뿐만 아니라 방산, 물류, 건설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40%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하나인 재활 의료 로봇이 웨어러블 로봇 최초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사용자의 제품 접근성을 높이며 시장 점유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재활 로봇 시작 점유율은 56%로 1위를 기록 중이며 종합병원과 재활병원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도 이제 고관절, 뭐 무릎 관절 보조 로봇도 출시 예정이고 내년에는 발목 관절 보조 로봇도 출시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예, 엔젤 로보틱스도 장대 양봉 나온 후에 종가 부분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예, 27,000원 부분 지지를 해주시면은 예, 33,000원 부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로봇주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가격대가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서요. 뭐 현재가 부근이라든지 네네. 어떤 호흡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 지금 차트 보시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는 네. 다 고프 부분에서 이제 지금 하고 그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제 뭐 고가 놀이라고도 불리고 좀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라고 예, 봐도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시간적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간적인 그러니까 보통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바라봐야 네.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관점에 동의를 하시는 건지 그 전반적인 업체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겠지만은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도 금리 인하 이제 수혜가 이제 나온 상황이니까 이번 주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한번 좀 보셔도 네.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중장기적 접근이 좀 필요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지금 언급 주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상승 쪽에 좀 가능성을 보고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언급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로봇주 살펴봤고요. 한쪽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인데요. 최근에 수출 호조 소식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방산 같은 경우 요즘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개월간 코스피 지수가 약 10% 하락하는 동안 방산 기업 대표 5개 회사의 주가는 9% 예. 상승을 하면서 약세를 이어가는 국내 증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동발 이제 신규 수주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군비 확장 기조가 확장이 되면서 특히 종교와 인종 등 쉽게 해소하기 힘든 갈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중동 지역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참고로 올해 기준 이제 글로벌 네. 평균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2.2% 수준인데 중동은 평균 4.2%로 두 배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도 납기와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예. 예,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먼저 한번 좀 보시면은요. 현대로템은 이제 방산 부분 디펜스 솔루션 부분이 매출의 47.9%이고 전동차 레일 솔루션 부분이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와 케이트 전차 수출을 계약을 맺었고 1차 실행 계약은 2025년까지 인도하면 종료되므로 올해 4분기에 약 2조 원 규모의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지금 잠깐 보시면은요.
네,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지금 20일에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만 5천 원, 좀 타이트하게 5만 5천 원 지지하시는지 보시며 대응하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방산주 최근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수출 실적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중동 시장이 더 넓게 열리는 듯한 네. 느낌도 받아지고 있는데 우리 안상윤 이사가 살펴봤더니 K-방산 업체들이 납기라든지 가격 면에 있어서도 여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 이런 부분을 네. 평가하면서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첫 번째는 현대 로템이었습니다. 5만 5천 원 선 중요한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네.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조선사 최초로 미국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 MRO 계약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함정 MRO 시장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제약권을 두고 벌어지는 미중 경쟁도 한국 방산업계의 기회로 급속히 팽창하는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해안 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조선업이 이제 경쟁력을 이제 쇠퇴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선 정비와 뭐 일부 함정 건조를 한국과 일본 등 조선업이 건조한 동맹국에 수주를 줘야 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이제 K-방산의 함정 수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트 보시면 하락 후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62일 이평선 3만 1천 원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3만 5천 원까지 3만 5천 원을 우선 저항 라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함정 유지 보수하는 MRO 잘하면 이제 함정 건조까지 좀 바라볼 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방산 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그러면 조금 더 기대해보고 바라볼 만한 기업이 있을지 이 부분 여쭤보고 싶네요. 네. 오늘 공략주로 HLB를 들고 와봤습니다. HLB요? 네. 이제 HLB가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 20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허가 신청을 다시 제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HLB는 리보세라닙을 개발해 중국의 항서제약과 병용요법으로 FDA 품목 허가를 신청했는데 네. 5월 17일 항서제약의 보완 요구 서한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서 허가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이 이를 보완하는 자료를 FDA에 전달했고 이후 FDA의 공식 서한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보완 자료를 취합해 다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FDA의 재심사 서류 접수하면은 빠르면 올해 11월이나 늦으면 내년 3월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업계에서는 리보세라립이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 렉나자를 이어서 FDA 승인을 받은 국산 2호 항암제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을 했다가 좀 네.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손절가를 9만 원으로 좀 잡으시고 목표가 9만 8천 원 보시고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다 변동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미국 FDA의 간암신약 리보세라닙이죠. 재심사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에 재도전한다는 소식이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LB 살펴봤는데요. 손절가는 9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9만 8천 원 제시를 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상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